근데 가리한테 전화 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전화할게.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, 오빠. 1년에 복귀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? 그만해, 빨리. 어? 그만 맞아, 그만해. 아, 나 진짜 어지러워. 인간 새끼냐, 진짜? 내가 네 생일날 그렇게 챙겼는데. 백내수 로봇에 점핑점핑 열고 오와 렛츠 컴온 렛츠. 어쩌라고, 그래도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은데? 그 내일이나 모레 한방 하자. 스케줄 좀 보고. 고마워라 이 X끼가. 야, 어서 오고. 아, 또가 이런 거 얘기 좀 하지 마 얘들아. 아니 어? 그런 거 없는데 왜 읽었어? 그렇게 존나 많아 또가. 아니 아무 없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막 도배되잖아. 아, 또가을 맞긴 맞지. 야, 어때 여기 집 오면서 어땠어? 와, 돈을 좀 벌었나? 근데 언제 이사했어? 내가 26일날 입주했지. 아니, 올해 몇 번째 복귀야? 아, 씨. 그만. 아니, 근데 그때 이제 복귀 때마다 날 봐. 네가 복귀 때마다 감 있게 조리 돌림 하려고 너가 전화하잖아. 맞아. 지금 너무 재밌어. 이 새끼. 또 복귀했냐? 이 새끼가 지가 그 타임 맞춰서 그래요. 이 또 복귀했냐? 여기서 되게 다양한 복귀 할 수 있을 것 같아. 뭐라는 느낌이야? 저건 느낌이야. 아니 근데 그런 게 있는 거 같은 게 뭐 어디 뭐 풍수지리가 있긴 있는 거 같아. 갑자기 나한테 카톡으로 오늘 지네 집 흑맥 좀 봐달라고 쇠덩이 있냐는 거야 우리 집에. 아 이거 이거 이런 거 엄청 많잖아. 닭다리랑 두리하면 존나 웃을 것 같아. 아니 이걸 숨을.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. 여기 이사했을 때 좀 괜찮나. 아이고 괜찮은데요? 이거 이렇게 가져. 여기는 이제 쉬는 곳을 한번 보이잖아 아니잖아. 우와 애 키워요? 아니 그 애 낳은 거 아니에요 몰래? 아니 아 도비를 해놨다고요? 어, 아니 이거 보고 자니까 존 잠이 다르더라고. 다른 데는 모르겠고 집이 막 그렇게까지 좋다고 난 솔직히 들어올 때까지만 그냥 몰랐거든? 여기를 보고 나서 이 그지가 이 집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? 아니 이거 되게 비싼 에어컨인데 이거 남수 오빠가 살 수가 없는 건데?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. 돈 드릴 땐 돈 드리고 안 드릴 땐 안 드리고 그랬지. 어 그러면 여기에 좀 투자 좀 해줘요. 아 왜냐면 밥 많이 안 잡아. 여기를 이렇게 당겨줘야 돼 이렇게. 와 18년도 박남순 다시 돌아왔다. 남순아 어깨에 좀 피자. 다 뺐어 이 씨버새. 그러니까 전지적 남친 시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해서 좋겠다. 아, 이 개새끼도 씨. 어디 가? 자자. 샤워할래? 집이라고 했네. 근데 여기 앞에 무드등 있으면 훨씬 얼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긴 해. 아, 내가 오빠 진짜 비싼 걸로. 솔직히 왜냐면 지금 바깥에서 걸 좀 치면 이거. 아, 이렇게 들어야 돼. 아, 이렇게 들어야 돼. 아, 얘 망발이야. 오빠가 그 수염 가득 자랐을 때가 전집이었나? 그 아니, 테스트 어, 어웨이 그지? 밥 먹다가 지랄하고. 내가 느끼는 건데 오빠가 BJ 중에 왠지 제일 센 것 같아. 왜 그렇게 느낀대? 생각 좀 바꿔봤어. 욕을 먹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. 호랑인가 내가? 가끔씩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빠를 보면서 유튜브 해야 된다. 이 새끼는 뭐? 악수가 꼈다. 말벌 라이트. 뭐 사다 줘? 사다 줘, 시발.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? 좀 이렇게 쉬고 하니까 나가다. 아 갑자기 나왔다고? 어 쉬고 뭐 소금 좀 절이고 하니까 나가던데? 근데 이거 유지하는 것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. 방송 이렇게 던지는데? 이렇게 유지한다? 신이야.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어떻게 여기서 뭐 할까 그러냐. 마사지 따로? 아니 방송 네가 많이 훌망하고 던진다 이 표현이야. 뭘 마사지를 해 니랑 나랑. 내가 잘못 생각했어. 큰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 좋아해준 사람들을 그 하루하루 보고 싶어 그거 하루하루를 뭐라도 하는 게. 근데 그걸 약간 강박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게 강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. 알았어. 너무 내려놓으면 안 돼. 그치. 아니 너 갖고 싶은 거 너 있어 선물?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빠한테 이번에 좀 삐지려고 했는데 삐지라고 했네. 나한테 생일날 카톡 하나 어? 나 안 봤다니까? 네가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네 생일날 세 명이 온 거야. 왜? 알겠어 이제 네 생일날 왜 세 명 왔는지? 내가 안
불쌍해요. 나 진짜 밥 먹다가 겁나 아팠다. 다시 먹을 거잖아. 먹어야 돼. 이거 음식 버리면 좋대. 음식 버린다 혼나. 아씨. 게임 아니야? 게임 아니고? 응. 아, 너 머리 감겨달라며. 아, 진짜 감겨줄 거야? 세족식해도 세족식. 대야 같은 거 있잖아. 대야로? 어. 세족식? 아, 그러면은 육그. 아, 좀 치워, 같이 좀! 니가 처먹을 좀 치워야 돼! 아니, 씨야, 이걸 왜 치워, 그거? 직원들만 다 시키고 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냐? 그 원래 그 따로 하는 거야. 이게 업무가 틀린 거 방송 대신해줄 수 없잖아, 애들이. 자, 방제 바꿔요, 오빠. 발신도 뭐야? 짜잔! 따뜻해요 진짜. 자 들어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아 면도 하냐고. 연예인 보고 왔습니다. 여기가 발 맛집인가요? 발이 근데 너무 깨끗해. 발 보송보송해. 어때요 여러분? 박사님 가을이 발가락도 딱딱해주세요. 아 그러지 마! 가만히 있으라고. 이거 시원해. 발 보고 몇 개인가요? 3333개. 아로시 KS 디지트님 별풍선. 오빠 혹시 5,000개 이 물에 세수할 수 있어? 저는 뭐 당연하죠. 싹 가능하죠. 5,000개의 세수. 아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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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. 아노시 KS 디지트님 별풍선 5,000개 사랑해요. 뭐 보고 싶은 리액션 있으세요? 어, 남순이의 키세스 뭐 이런 거 되거든요. 당연. 만개가 천가죠. 답이야. 여기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. 여기 터 좋아. 네가 아, 나 이틀 동안 잘 받았어. 내가 또 알지. 2층 터 있다고. 응. 쟤 쏟아지잖아 지금. 어 그러네. 내가 얘기했지. 그래서 내가 어제 느낀 게 뭔지 알아. 내가 전화 걸자마자 별풍 쏟아졌지. 어 맞아. 내가 지금 오빠랑 비운이. 그럼 너랑 있으면 또 터지잖아. 내가 또 솔직하게 말해줘. 난 이만 만나고 오면 내가 별풍선이 안 터져.